조금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남아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패하게 된다면은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지금 박정원 선수는 여기가 좀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쇄를 물론 봉쇄만 된다면 좋은데요. 글쎄요, 이게 봉쇄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러고 여기 지키는 거는 이건 괜히 어떻게 보면 흙을 더 두텁게 해주는 거고, 둔다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걸 늘어버리는 순간에 화변 받아야 여기 되죠? 끊기는 거랑 여기 끊기는 거랑 여기 날일자로 끊기는 거랑 양쪽이 맞보기가 되거든요. 그럼 너무 얇은데요? 박종원 선수가 뭔가 조금 스텝이 살짝 꼬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데 들여다보면은 좀 박종원 선수는 아마도 여기 막아서 중앙 쪽이 뚫리더라도 화변을 뭐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일단 둔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바둑판에 우아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큰 상변이 있는데 우아기를 선수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하려고 뒀다가 괜히 후수를 잡는 상황이 되거든요. 박주원 선수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이수를 둘때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그래도 좀 흙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백이 부분적으로는 너무 대학수라서 거의 상상도 못하지만 단수치고 여기 나가서 막아서 이두 점을 잡히고 하지만 이 자리를 선수에서 연결하는 게 그게 최선이었다고 나와요. 급한 불은 네. 끄네요. 그런데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는 거의 뭐 상상도 못할 만한 너무 대학수라서 구수익기를 결국 하지 못하고 화변을 잡히면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딱 넘어가고 끊기니까 더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벌어진다고요? 지금은 거의 대책이 없는데요. 중앙을 뚫렸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여기는. 와, 아니 중앙을 뚫릴 거면 이거라도 안 해놨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진행될 수 있는 수순 중에서 백 입장에서는 최악의 진행입니다. 여긴 진짜 두면서도 아플 것 같은데요? 와, 여기 한번 건드렸다가 지금 거의 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완전히 관통당했어요. 사실 이렇게 관통당해주려면 어디 크게 득을 봤어야 되는데요. 보통 이 정도 관통당하려면 뭐 어딘가 폐 같은 거 해소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거의 뭐 빈집에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거의 들어온 상황입니다.